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고대에 가요. 유일한 백제가 여입니다.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지금 정읍사입니다. 실제로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도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도 전에 갔다 온것 같은데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백제 여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백제 여인의 마음. 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 해설.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애달픈 마음. 예나 지금이나 아내의 마음이겠지요.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백제 여인의 애달픈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고려가요 가시리. 이건 남편에게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고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은 행상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외우는 것 보다가 원리를 확실히 이해해버리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삼국시대부터 불린 노래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달에게 이미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비는 모습, 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달을 보며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달은 기원의 대상으로서 광명을 상징하고 전대는 어둠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달 이야기 나니까 또 우리 찬기파랑가도 생각나네요. 여성 화자의 기다림과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3장 6부의 형식과 유사하여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행의 기원이라지만 우리 시조나 향가나 이 정읍사나 전부 다 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고려가요도 그렇죠. 고려가요도 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가요 만전춘 같은 경우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작품 읽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흐 다롱들이. 저제 내려오신 고요. 어기야 전대를 드대 요새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점거하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흐 다롱들이. 후렴구가 상당히 많죠? 자, 현대어 풀이해 보겠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도드시여,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 곳에나 다 놓고 계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 곳날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자, 감상하기입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달은 우리가 소망을 비는 대상이잖아요. 천지신명, 우리 광명이라고도 합니다. 밝은 빛은 옛날 기원의 대상이 되겠죠. 소망, 기원의 대상입니다. 이 달은 천상적 존재입니다. 달아, 달님이시여 하고 불렀잖아요.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 있으면 도노법이 되고요. 높이 곰, 달하는 이거는 전대와 상징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높이 곰, 높이를 높이 곰에 했잖아요. 차이 나죠? 요 강세 전미사 곰이 들어감으로써 높이 곰이 더 높이 높이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이 곰 도다시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도도시여. 높이 높이 도다야 남편이 간 곳을 밝게 비추올 수 있잖아요.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요 후렴구 빼뿜하고 이런 더 쉽죠? 멀리곰 멀리 비치오시라. 어기야는 요 좋은 거라고 하고 머리곰은 멀린데 요도 강세전미사가 붙어서 강조하고 있죠. 높이곰 머리곰 강세전미사 사용으로 화자인 아내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아주 빌고 있죠. 그래서 기원적입니다. 멀리 멀리 비추어 주소서. 멀리 멀리 비추어 주소서. 어기야 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이거는 후렴구고요. 운율을 맞추기 위한 조흥구, 여음구라고 합니다.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제 열어신고요. 저제는 시장입니다. 열어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고요. 자, 시장에 남편의 신분을 암시합니다. 시장에 물건 팔러 갔겠죠. 행상입니다. 열어심고요. 음운형 의미를 사용하고 있네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이든지 모르잖아요. 여기야 전대를 드디어 오세요. 전대. 자, 앞에 달은 천상적 존재인데, 진대는 지상적 존재죠. 달과 대조가 됩니다. 자, 이 전대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걱정하는 여인일 때는 위험한 곳이고, 혹시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유혹하는 다른 여성일 수도 있죠. 그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남편이 몸을 다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 남편이 또 바람 피울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요 중위법입니다. 자, 중위법이고요. 드대 요새라. 디딜까 두렵다. 그 위험한 곳에 빠질까 두렵고, 다른 여자한테 또 빠질까 두렵죠. 화자의 정서가 용어를 옛날에 의구형 의미라 했는데 디딜까 걱정이 된다. 그 염려 걱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강돌이 남편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지고 간짐 어느 것이나 다 무겁고 밤이니까 이제 좀 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데나 놓으세요. 부탁이죠. 지고 간짐다또 아무 데나 놓으세요. 어디나 짐이나 아무 데나 놓고 편안히 쉬세요. 이런 뜻이겠죠. 요거는 뭡니까? 아무 여자에게나 놓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아무 여자에게나 짐을 놓고 둘이 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데 점거를 세라. 내는 임입니다. 임으로 볼 때는 임이 가시는 길이 되겠죠. 내가 납니다. 이거는 임 마중 가는 길입니다. 임이 가시는 길, 임이 임 마중 가는 길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점거를 세라. 점거를 세라는 나의 님. 요거는 다시요. 내를 세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임이 가시는 길로 해석할 때는 임이 되고, 임 마중 가는 길로 될 때는 나가 되고. 나의 임입니다. 나의 임 또는 나와 님이죠. 이럴 때는 임과 하는 나의 인생길이 됩니다. 그 임과 나의 합일, 임과 나가 되겠죠. 자, 요 내도 이런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점거를 세라. 점을까 걱정된다. 화자의 정서, 염려, 걱정이죠. 자, 걱정과 불안의 정서를 어둠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과 불안을 잘알수 없는데, 검은색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그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의왕돌이, 아우 다룡들이,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백제가요.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서정시는 개인의 마음을 담았고요. 운문은 운문 형식이죠. 성격은 서정적이고
여성적이고 기혼적. 기혼적은 이렇게 빈다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망부가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잖아요. 주제는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남편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기원. 남편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특징은 현존하는 유일의 백제 가요로 망부석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의 대립구조가 나타나죠. 달, 천상, 전대, 지상 이런 대립구조가 나타나고요. 이런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소재 달, 전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적 존재인 달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연물인 달을 의나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세점이사 곰, 을, 멀리 곰, 높이 곰 있잖아요.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구형 의미를, 뭐 이런 말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점괘 알세라 이런 거 나왔잖아요. 활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울음구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했습니다. 음악적 효과를 높인다는 뜻이죠. 다른 대상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인법이죠. 후렴구를 제외하면, 의인법은 아닙니다. 다른 대상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유사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